NC 다이노스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소호철과 김영준의 맹타에 힘입어 두산을 꺾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사상 첫 백투백 홈런을 합작한 소호철과 김영준은 무려 10타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창원 NC파크에서 개장 이래 처음 열린 가을 야구. 1회 선취점을 뽑은 두산이 2회와 3회에도 한 점씩을 추가하며 초반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석점차로 끌려가던 NC에게 득점 찬스가 온 건 4회. NC 타선은 3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두산 선발 곽빈을 상대로 볼넷 2개와 안타 1개를 얻어내며 2사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선 서호철. 곽빈의 시속 148km짜리 직구를 담장 밖으로 걷어올려 승부를 단숨에 뒤집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사상 첫 만루 홈런. 다음 타자 김형준마저 솔로포를 날리며 NC는 와일드카드 사상 첫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합니다. 두 선수의 맹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점 차로 따라잡힌 7회 1사 만루. 다시 타석에선 서호철은 큼지막한 적시 2루타를 때려내며 주자 2명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NC는 8회 마틴의 땅볼과 김주원의 2타점 적시타로 석점을 더 달아났고 이어 김영준이 3런 포를 폭발시키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각각 6타점과 4타점을 올린 서호철과 김영준의 활약으로 NC는 두산을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정규 시즌에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마지막까지 함께 있지 못하는 점에 조금 너무 아쉬웠는데 또 제가 좀 쉬면서 좀 치료도 잘 받고 이래가지고 좀 이제 엔트리 들고 이렇게 제가 좀 힘이 많이 보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또 이제 SSG 전 또 팀을 위해 좀 제가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야구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NC와 SSG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